자, 이번에 저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토리 친구들, 금강가래입니다. 특별하신 게스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머리 길이가 많이 긴 분이시고요. 좋은 의미로 찾아와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구멍 작가님이십니다. 구몬님. 네. 지금 머리를 풀러서 확인할 건데요. 풀러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 머리 길이가 지금 컬 때문에 올라가 있지만 명치 조금 위쪽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큰 용기에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겉에 도는 컬감은 다르겠지만 뒷머리가 있는 모양의 앞머리가 일자로 쭉 떨어지고요. 귀를 덮는 형태의 좀 긴 헤어 디자인을 원하십니다. 아무래도 워낙 길게 유지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짧은 스타일보다는 조금 긴 머리 스타일을 하시면서 적응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진행을 할 텐데요. 긴장 많이 되세요? 네. 고무줄 위를 잘라주시면 되시거든요. 네, 그대로 잘라주세요. 잘.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되셨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다칠 수 있으니까. 아, 진짜 엄청난. 와. 자, 그럼 머리 이제 물을 묻혀서 앞머리 자를 거예요. 자를게요. 아프진 않으세요? 네. 나쁜 아이들은 아닙니다. 필요 없는 머리죠. 이 상태에서 이제 뒷머리는 뿌리를 봤더니 너무 이제 뻗치는 머리라 조금 짧게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융통성 있게 모양을 좀 바꾸겠습니다. 우선 첫 가이드이기 때문에 길이감만 맞춰주고요. 그 밑단까지 이제 내려서 모양을 내주겠습니다. 커트를 이제 가이드 잡고서 어떻게 자르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반대쪽은 커트 하시는 걸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들었어. 다행이네. 네. 자, 이제 뒷머리를 자를 건데요. 고객님이 조금 와일드하고 좀 살짝 예쁜 더티한 느낌을 원하시기 때문에 뒷머리에 곱슬기 있을 때 레저 넣는 거고요. 또 이 정도 곱슬기 있을 때 깔끔한 느낌 원하신다면 레저 넣지 않습니다.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많이 한 스타일이고, 이 머리는 이제 실제로 사연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저는 예뻐요. 저도 예쁜데. 근데 이제 맨날 뚜껑머리 하거나 댄디컴만 하신 분들은 이 머리를 이쁘다고 생각을 절대 못해요. 아, 그래? 네. 자, 파트는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고 제가 이제 머리를 헹궈드리고 스타일은 잡아드릴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길고 긴 커트 끝에 디자인을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기 앞서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귀를 꽂았습니다. 이거는 손님의 의견이었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커트만 했고요, 왁스 스프레이도 안 했습니다. 커트만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증명드리고 싶었어요. 공개하겠습니다. 머리가 신경 없어졌어. 맞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살짝 스프레이를 통해서 디자인 잡아줄 건데요. 스프레이해서 모양을 낸 디자인이고요, 정돈된 느낌을 받아볼 수 있죠. 너무 만족스러워. 다행입니다. 아, 네. 정말 다행입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가지시고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 스타일도 언젠간 돌아올 것이고 유행은 돌고 돈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머리 스타일도 하나의 스타일이고 존중받아야 될 머리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선물이 네. 있다고 하셔가지고 작가님께서 보증서. 이 작품이 원작이라는 걸 이제 보증해주는 보증서입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금강연아님 활동명이랑 본명. 어, 진짜요? 네, 적어서 이제 완전히 금강연아님 작품인. 오, 이발 미용과 관련된 거예요. 네. 어? 여긴데? 자리가 딱? 아니 여기가 맨날 자리가 비었거든요. 애매했거든요. 이야, 이게 아니라 달라 보이네. 이거를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아, 어, 그 신진 작가 분들께 용기 내서 한 말씀 하시고 싶다 하셔갖고 제가 같이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작가 강태구 모모입니다. 저도 지금 신진 작가지만 뭔가 신진 작가들이 존중받아야 할 일들이 되게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신진 작가님들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신진 작가! 신진 작가 파이팅! 파이팅.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작품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상 금강연아 강태구모님이셨습니다. 안녕.